지금 제가 직접 뜯어서 다듬어서 씻어서 물 빼놓은 가시상추를 다른 말로는 썬냉이라고도 하더군요. 이제 가시상추를 장아찌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이고 맛이 어떤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조금 뜯어서 된장이랑 무쳐 먹을까 했는데 뜯다가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샐러리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멍게 비빔밥에 이제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은 장아찌를 한번 담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맛인지도 사실 분량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짐작으로 며칠 전에 담궜던 명이나물 2kg 기준으로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포 이렇게 하고요. 하나. 매실 액기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주. 쓴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끓인 간장이 한 김이 나갔으니까 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은 뭐 적당하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약간 더 파릇파릇한 색깔도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3일 뒤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눌러 놓겠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장아찌 담근 가시상추 장아찌 다시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4일 전에 담근 건데 오늘 다시 끓여보겠습니다. 됐네요.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으니 이것도 했더니 콕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작은 그릇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이걸 뭐 장아찌 담가 먹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맛을 보겠습니다. 쌉쌀하면서 의외로 아삭아삭한 맛이 나네요. 아삭아삭한 맛이 나네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담갔던 명이나물 이것도 이번에 같이 끓여서 먹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두 번 끓여 보는데 한번 맛볼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초록 빛이 띄진 않고 약간 좀 누른 빛이 띄네요. 아마 담그는데 조금 뭐 여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맛있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건 오가피. 이거 제법 많이 꺼내 먹었어요. 이거는 이것저것 많이 꺼내려니까 귀찮아서 아직 안 꺼내 먹었는데, 이거는 그릇이 작아서 자주 꺼내 먹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것도 일단 한번 더 끓여서 마저 먹겠습니다. 그럼 간장을 끓였는데 이제 완전히 식었네요. 그래서 부터러 가겠습니다. 먼저 명이나물에 붓겠습니다. 튼다, 튼다, 살살살살. 그 다음에 요거는 가시, 상추, 썬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오가피. 예. 그래서 썬냉이가 양이 많아 보이더니 막상 한번 끓여 붓고 나서 좀 많이 줄었어요. 확 죽어갖고 간장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햇양파를 또 사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서 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과 오가피는 이제 다 끓여 붓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하면서 먹으면 되고요. 요거는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요거 가시상추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끓여 붓고 장기 보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